지수는 쳐다보지 마세요. 지수는 쳐다보지 말라. 네. 금융자산을 전부 다 이렇게 100% 넣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예. 대박을 낼 수 있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피비린내가 네. 이제 주식 얘기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올해 코스피 어떤 움직임 보일지 궁금합니다. 이제부터는 지수는 쳐다보지 마세요. 지수는 쳐다보지 말라. 네. 이제부터는 지수는 의미 없는 시장으로 변했어요. 작년이 금융장세라 그러고 그리고 작년에는 아무 써도 돈 벌었죠. 작년에는 이제 그런 금융장에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작년 4분기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자재가 움직였다. 작년 4분기부터 실적장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코스피가 3200을 넘어 찍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우리 삼성전자니 뭐니 피크를 찍었죠. 그게 금융장세의 피크를 찍은 거로 보시면 돼요. 좀 뒤까지 간 거죠. 네. 그리고 실적장은 그 앞에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실적장은 이런 사이클로 보시면 돼요. 원자재 가격이 움직인다. 그러면 아 이제 실적장으로 바뀌는구나. 금융장의 제일 끝에는 원자재가가 올라요.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실적장세가 오겠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을 선취매를 하거든. 원자재를.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먼저 시장에서 오르죠. 아 그러면 이제 실적장 좀 있으면 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이 확 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원자재, 그러니까 철광석을 캐서 우리나라에 와서 강판을 만들고 저 히터류를 캐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재 중간재가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가장 빠르게 또 반응을 해.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이 반응했다? 실적 경기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중국으로 가서 컴퓨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이게 수출 경기가 살기 시작했다? 그거는 이제 실적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미국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소비가 일어나죠. 네. 소비재가 가는 게 그때쯤 가는 거거든요. 물론 주가는 그것보다 먼저 반응을 하고 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네.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갔다 그러면 실적장으로 바뀌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확실한 실적장이다를 보는 거는 그 다음에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시면 돼요. 고용은 후행이에요.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는 경기가 참 좋아져서 더 이상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감당이 안 될 때 사람을 뽑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고용이 좋아졌다? 그럼 이제 아, 경기는 완전히 실적으로 돌아선 거를 다 확인한 거예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지금 실적장으로 가게 되면은요 지금 나스닥 빠지잖아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다 모든 주식이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만 가잖아요. 네. 지수 단 자체는 전망을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다. 오르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다 올랐고 올해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지수 전망 자체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여전히 지수가 좀 더 가도 된다고 보는데 제가 지수가 더 가도 된다고 보는 거는 이번에 이제 경기가 좋은 수준이 많이 좋을 거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저변이 늘어나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전체 퍼 자체가 좀 올라갈 거예요. 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10배, 12배 사이만 왔다 갔다 했던 나라인데 15배 가도 뭐 이상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15배, 20배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을 갖춰가기 시작했다. 그런 면에서는 좀 괜찮은 지수가 더 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지수 보고 움직이는 장이 아니고 종목별로 가야 된다. 네, 어떤 업종을 사야 됩니까? 대세 상승장은 모든 주식들이 다 2배, 3배 나는 장이잖아요. 근데 실제 진짜 슈퍼 왕개미는 이제부터 나와요. 이제부터 10배, 20배, 50배 터지는 주식들이 다 나와요. 그래요? 물론 작년 저점에 비교해서 그렇게 가는 예.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보다 배수는 좀 떨어지겠지만 종목에 따라서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는 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장에서 오는데 그 실적장도 어떤 실적장에서 그런 슈퍼망개미가 터지냐면요. 꾸준하게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 미국 주식시장 꾸준하게 올라왔잖아요. 이런 장에서는 이렇게 슈퍼왕개미가 잘 터지지 않고 요번이 지금 슈퍼왕개미가 터지는 장이 왔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이게 2011년 장하고 지금 비슷해요. 2011년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거든요. 네. 그때 기억을 해보세요. 또 중국 바람 타고 OCI 그다음에 우리나라 조선주들 이거 다 몇십 배씩 터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팬오션이나 뭐 OCI 이런 거는 국민작전주라고 불렀어요. 이게 중국 바람 타고 몇십 배 뛰어 올라 버렸으니까 그거 제때만 팔고 나갔으면 슈퍼왕김이 된 거죠. 네. 물론 이런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한번 쫙 치고 올라가면 정말 멋있게 불꽃 놀이를 합니다. 네. 그 끝끝은 항상 걱정관리예요. 이게 이제 공급 능력이 크게 올라갔다가 수요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 이만큼 필요 없어지니까 법정 관리가 지금 위험한 말을 할 수 있지만 회장님이 보시는 아 정말 이 업종은 앞으로 미래가 보인다 이런 게 있습니까? 미래가 보이죠.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유튜브에 가서 금융자산을 전부 다 이렇게 100% 넣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예. 제가 100%를 잘 안 넣어요. 100%를 넣은 거는 경기가 돌아서서 이게 어느 정도 간다는 확신도 있고 더하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슈퍼사이클이 왔어요. 이게 경기 민감주의 시대가 왔고 이 경기 민감주의 시대가 앞으로 한 2년은 갈 거라고 봐요. 2년이요? 네, 내년까지는 간다고. 금리 인상 국면이 시작돼도 경기 민감주는 금리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경기를 경기 민감주를 후행으로 뒤따라와요. 왜냐면 여기 실적이 막 나니까 그 경기가 막 하락이 되고 막 물가 막 올라가니까 금리가 따라 올라오면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경기 민감주는 업종 무관하게 다 괜찮다고 보세요.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원자재 쪽에 관련된 주식을 보는 게 좋은데 이미 원자재 펀드는 올라올 만큼 다 올라왔어요. 네. 앞으로 더 올라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펀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있다 파시고 그 원자재를 갖고 와서 그거를 소재로 바꾸는 기업들이 작년 4분기 실적부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1분기도 굉장히 좋은데 2분기는 더 좋을 거예요. 앞으로 당분간 실적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소재로 바꾸는 기업들은 지금도 조정받으면 들어가셔도 괜찮다. 업종별로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언론이 듣기 좋으라고 보복섭이라는 말을 지금 막 잡아다 대서 네. 아무거나 매출 좀 일어나면 이거 보복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틀렸어요. 보복섭이가 아니에요. 지금 소비 일어나는 거 지금 백화점 매출 사상 최고 찍고 막 그러잖아요. 이건 보복섭이가 아니고요. 소비 쏠림이에요. 내 소득의 100% 중에 여기에 쓰고 이렇게 다 갈아서 쓰잖아요. 뭐 저축도 일부 하고. 근데 지금 해외 못 나가잖아요. 그쪽으로 쓰기로 했던 돈을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외식도 자유롭지 않죠. 출산도 줄여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돈이 많이 남아 어딘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사는 거가 계속 늘어나는 거고 나가서 식당을 가는 것보다 식당을 집 안으로 갖고 오는 거죠. 네. 지금 그 다음에 해외여행 못 가니까 자동차 바꾸고 바깥에 어디 뭐 호텔 이런 데 놀러 못 가니까 집 인테리어 싹 바꿔버리고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백화점 가서 평소에 못 사보던 명품 좀 사보자. 네. 이쪽 소비가 왕창 늘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소비 쏠림인데 코로나 예방주사 다 맞고 이제 나가 돌아다녀도 돼 하는 순간에 해외여행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 소비가 당연히 줄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순간이 되면 지금 실적이 좋았던 애들은 실적이 다 떨어질 거예요. 지금 오프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는 애들이 실적이 줄었잖아요. 그쪽에 소비 쏠림이 그쪽으로 나올 겁니다. 그건 소비 쏠림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저축을 해놓은 돈이 있잖아요. 그게 풀리는 게 보복 소비거든요. 그게 풀리는 게 언제 풀리냐? 코로나 해방돼야 풀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코로나 해방이 되면서 보복 소비로 저축액이 튀어나오고 그동안에 이쪽으로 쏠려 있던 돈이 이쪽으로 소비가 쏠리고 그럼 이쪽은 대박이 나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비즈니스가 어딘가를 잘 찾아보시면 그래서 힌트를 찾아요. 그쪽에서 답이 있다. 네. 그쪽에 답이 있다 그러면 저는 보는 게 항공여행주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더 올라갈 거다. 저는 대한항공처럼 큰 항공 말고 그 LCC 아 죽다 살아온데요? 네. 네. 걔들도 이미 값은 많이 올라왔는데 LCC가 로코스트 캐리어가 저는 더 유망하다고 보거든요. 전 세계의 모든 여행의 60%는 근거리 여행입니다. 코로나 풀리죠? 그러면 아니, 갑자기 유럽 배낭일주 가겠어요? 준비도 안 돼 있었는데 가까운 데부터 가는군요. 가까운 뭐 홍콩, 일본 이런 데가 우선 급한 대로 나갈 수 있는 해외여행의 대상지가 이런 데가 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데는 LCC가 많이 뜨죠. 예. LCC가 좀 그래서 굉장히 유망하다. LCC의 대장주가 어디냐. 우리로 보면 진해어나 뭐 제주항공 이런 데들이 대장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을 유심하게 보고 있는데 그쪽도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와서 그건 이제 언제쯤 타이밍을 잡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여행 우리 여행이 이제 여행주가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있잖아요. 많이 올라는 왔는데 그렇지만 정고점 회복 못하고 있잖아요. 둘 다. 요 다음번에 그 둘 다 정고점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럼 여전히 룸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좋게 보냐 의외의 답을 하나 드릴게. 화장품이요. 못 쓰고 있는 게 화장품이에요. 일단 마스크 때문에 전혀 필요하지 않잖아요. 마스크를 끼면 마스크가 화장품이 묻기 때문에 그렇지. 일단 제일 힘들어진 건 색조예요. 근데 마스크 벗는 순간 색조를 쓰기 시작하겠죠. 예.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니까 중국의 화장품 수출이 많은 회사도 괜찮겠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게 이미 값은 많이 올랐지만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그런 어떤 소비재는 또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또 무관하게 또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겠네요. 그러니까 그건 금리 인상 구간에서 잘 가는 업종이라니까요.
왜냐면 이게 가기 때문에 금리가 따라 올라오고. 네, 네. 그쵸, 소비가 많아지고 그리고 활성화 되니까 금리가 이제 후행해서 따라가는. 제 이제 개인적인 이제 호기심이기도 한데요. 양적 완화 QE1이 시작된 이후에 금리를 한번 올리기도 했었잖아요, 미국이. 네. 올렸다가 이제 또 안 좋으니까 다시 막 내리고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금리를 좀 올리다가 어 뭐야 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좀 안 받쳐주네. 그리고 다시 막 또 제로 금리 세계로 빨리 가버리는 이런 시나리오는 이번에는 불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더블 딥이 나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번에 더블 딥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경제 위기는요. 저는 사실 경제 위기로 치지는 않아요. 경제 위기는 맞죠. 맞는데 팬데믹은 경제 위기라고 치질 않는 게 경제 위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부가 곪아서 터지는 경우. 서브프라임 사태가 네, 그렇죠. 이번에는 외부에서 충격으로 와서 수요가 위축이 된 거잖아요. 내부가 곪아서 터진 건 아니었거든. 내부적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은 건전해요. 특히나 가계가 건전해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버블이 터진다거나 경기가 침체된다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가계 수요에서 옵니다. 단기 사이클은 다 가계를 보셔야 돼요. 우리 단기 사이클이 이제 뭐 재고출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재고출하 사이클 자체도 가계 수요에 의해서 변동을 하는 거라서 가계를 봐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가계가 재무 건전성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100 정도가 적정인데 미국이나 유럽들은 뭐 70, 80 막 이래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 담보대출 하려고 그러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는 거 보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정확한 DSR은 아닌데 그 DSR이 10% 정도면 적정이에요. 그 12% 정도 가면 터져요. 지난번 서브프라임 때 미국이나 유럽이 다 12% 근처 가서 다 터졌어요. 네. 근데 거기가 지금 한 6%에서 8% 사이로 떨어져 있어요. 물론 금리가 낮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 것도 있긴 한데 무지하게 건전하죠. 금리가 올라가도 관계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거기다 또 가계가 저축이 또 무지하게 많아. 외부 충격 때문에 움츠러졌던 심리만 풀리면 이게 나와서 소비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더블 딥은 없어요. 코로나가 끝나는 순간부터 경기는 살아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주린이 분들이 많이 볼 텐데 네 많이 보실 거예요. 주린이 부린이가 많이 보실 텐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년 주식시장을 본 거 가지고 주식시장을 안다 그러시지 마라. 이제부터는 좋은 종목을 저가에 골라낼 수 있는 분들은 대박을 낼 수 있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피리 내봐. 네. 이제부터는 진검승부에 잡니다. 다음에 부린이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또 보태드리면 네.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그 집 없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 또 와요. 금방 옵니다. 기회 네. 금방 오고요. 30년을 보시니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다만 한 가지 우리나라 분들이 뭐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행태라고 하는 게 네. 대부분 다 비슷해요. 비슷한 게 뭐냐면 쌀 때는 아무도 살려고 덤비질 않고 비쌀 때는 더 갈까라고 다 쫓아와. 네. 부동산 시장이 그게 훨씬 심합니다. 자기가 저축해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최대한 2억 정도만 만들어 놓으세요. 한 1억 정도만 하면 좀 모자르긴 네. 하지만 그래도 가능해요. 왜냐면 한 1억 정도 들고 집은 사야 되는데 전세 끼고 사면 우리 갭투라고 다 욕을 하고 뭐 뭐라고 그러시긴 한데 다 집장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 집장만. 그러니까 갭투를 하려고 그러면 1억이면 돈이 좀 모자르잖아요. 영끌은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전세가하고 집값하고 차이가 내가 1억 들면 좀 모자라. 그러면 그때 영끌을 네.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집을 사. 한 2년쯤 지나잖아요. 그럼 전세값 올리면 그 돈 가지고 다 갚을 수 있죠. 있어요. 빌린 돈 다 갚아요. 그러면 내 돈 1억이면 집을 사는. 그렇게 해서 그 돈만 만들고 준비를 하셔라. 그러면 지금 젊은 분들 충분히 집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온다.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요 과감하게 사세요.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안 사고 이러지 마시고 예를 들면 뭐 내가 한 동네에 어느 집을 이렇게 꾸준히 내 사는 집을 보고 전세 사는 집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뭐 한 3억 같은 게 한 7억 가 근데 다시 한 4억 5억 떨어져 그럼 다 떨어진 거잖아요. 고민할 거 없어요. 네. 이게 4억 왔는데 5천만 원 더 빠질까 어쩔까 그런 고민하지 말고 아 이게 충분히 싸다 싶으면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언젠간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팁을 더 드릴게요. 처음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분들은요 어느 정도 집을 타겟으로 보시냐면 비싼 거 보시면 안 되고 네. 한 5억 정도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5억 정도를 타겟으로 놓고 보시면 괜찮은 집들 많이 살 수 있어요. 지금 5억짜리 집이 없는데 이제 그 5억짜리 집 생기는군요 앞으로. 생기죠. 네. 아니 그 유명한 상계동 207단지 3억도 안 되던 게 지금 7억 넘어갔잖아요.
떨어지면 5억 떨어지죠. 강남으로만 눈을 안 높이시면 중형이나 중소형 한 20평형대나 많아야 한 30평 초반 뭐 이런 거 5억 정도 선의 집을 보시면 1억이나 뭐 맥스 한 2억 이 정도면 장관이 돼요. 근데 뭐 이제 지하철 가까운 데 고르셔야 돼요. 그래야 전세가 세니까 네. 네, 그런 데 고르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보라고 하시는 건 첫째는 자기가 그거를 집 없는 사람이 집 사기에 가장 적정하고 그나마 좀 괜찮은 게 그 정도 가격이에요. 그 이상 돈은 조달하기 힘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게 지하철역 가까운 거에 중소형이 그 정도 살 수 있으면 사는데 그런 게 떨어질 때도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올라갈 때도 먼저 올라가요. 상대적으로 더 그러면서 유리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총 안 되면 자기가 대출 껴가지고 전세 내보내고 들어가 살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하철역이 가까운 데에 20평대나 30평대면 사기도 좋고 그런 구조로 해서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그걸 팔거나 뭐 이런 거나 할 때 세금 혜택이 좋아요. 지금 한 20억짜리 집 사놓으면 갖고 있는 동안 부동산 세도 많이 종부세도 그렇죠. 내야지요. 팔 때 양도세도 한도 넘어버리니까 양도세도 또 많이 내야죠.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이유도 있지만 나중에 팔 때 세금 문제, 가지고 있는 동안 세금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골고루 고려를 해보면 그 정도를 목표로 삼으시고 자기가 사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지하철역이나 이런 교통이 편리한 곳 네. 또는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뭐 중심지 이런 거에 가까운 데서 유심히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미리 고르셔라. 그 가격에 해당하는 곳으로 미리 골라놓고 돈 열심히 만들면서 그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셔라. 떨어져서 내 마음에 드는 가격이 오면 주저하지 말고 그냥 와서 사버리셔라.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집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네. 다 해요. 분명히 기회가 온다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집 못 사야 되나 이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돈만 좀 모아놓으시면 그럼 살 수 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손님 모시고 정말 귀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경제에 또 중요한 변곡점이 있을 때 한 번 더 네. 모셔서 말씀 들어보는 걸 하고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손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성투하세요. 부자 되세요. 네, 성투하세요.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